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네요. 네.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그죠. 브랜드. 소위 저희가 도라이 집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도록 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마그네틱 이펙트에서 출시되는 이펙터들이 있으면은 꼭 한 번씩 다뤄볼 것을 약속을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그네틱 이펙트에서 시작이 되는 더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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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 부스트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이름이 일단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그 빌런으로 나왔었죠. 캡틴 아메리카에서도 닥터 졸라 닥터 졸라 닥터 졸라도 있고 더 졸라 네. 더 졸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졸라는 네. 굉장히 직선적이고 투명하게 반응하며 높은 헤드룸을 제공하는 특별한 페달입니다. 진공관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잘 표현해주는데 이를 위해서 내부 전압을 9V에서 최대 30V로 진짜요? 변환을 합니다. 30V의 놀라운 부스팅 헤드룸은 모든 레벨에서 완벽하게 클린하게 유지되며 이는 큰 입력 신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밴드 EQ는 15dB 부스트와 컷 기능을 이용해 고음과 중저음 컨트롤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EQ만으로도 존재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쉬워지며 강력한 20dB의 부스트 기능으로 신호를 감소시켜 유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널 체인 끝에 위치해서 마치 레벨 매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을 하고 톤 인핸서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래블, 고음역대를 15dB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저음역대를 15dB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스트, 볼륨을 20dB까지 부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버퍼 셀렉트 토글이 있는데요. 이펙터를 버퍼 바이패스나 트루 바이패스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클린 부스트다운 직관적인 노브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투명하게 시그널 자체를 잘 부스트를 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노브 세팅에서는 다 12시 얘기했지만 약간 트래블 부스터 계열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트래블 좀 깠고요. 네. 베이스는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플레이하면서 느껴지는 건 단순하게 부스팅 됐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현에서 오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 질감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손맛이 되게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쫀득쫀득해지는 네. 느낌이 괜히 졸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를 한번 좀 과하게 줘보도록 네. 할게요.
볼륨을 높였을 때 문제는 없는지. 혹시 지금 입력 신호가 안 깨지나요? 줄였어요. 줄였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dB를 높일 수 있는 볼륨 부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못 돌려요. 끝까지 못 돌리고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 엄청나네요.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볼륨을 많이 줄였을 때 자, 클린 사운드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EQ 때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소리는 소리는 이제 줄어지네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시에 뒀을 때도 이미 일정 부분 볼륨이 부스트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글 스위치가 과연 사운드에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고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네. 약간 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토글 스위치는 사운드나 톤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버퍼 바이패스로 갈 것이냐 트루 바이패스로 갈 것이냐, 물론 트루 바이패스로 갔을 때 톤 깎임이 좀 더 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버퍼 바이패스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페달들과 조화롭게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장점들이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을 선택을 해서 연주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랑 한번 같이 한번 물려볼게요. 일단 그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 네. 자, 역시나 하이가 센 페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래서 편견이 무서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더 졸라를 먼저 리뷰를 진행을 했으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깨끗하게 부스팅 시켜주는 페달이다라고 정리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앞서서 굉장히 빈티지한 페달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밟았는데 왠지 모르게 빈티지해진다는 생각이 착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클린 부스트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가 좀 그러니까 퓨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냥 깨끗하게 올라가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연주할 때 느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뉘앙스가 좀 더 좋아질 게. 그러니까 헤드룸이 넓어진다는 표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들렸던 그 EQ 때나 공간감이 생기니까 네. 연주자가 좀 더 내 기타에서 이런 소리까지 났었나 하는 그 플레이할 때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똘똘이 앰프가 이제 트랜스 앰프가 네. 진공관 앰프가 되고 진공관 앰프가 굉장히 좋은 그 스튜디오 굉장히 천장이 높은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게끔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너무 오버해서 설명하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잭슨 오디오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에다가 뭔가 이 보청기를 단 느낌이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귀를 이렇게 뭐 면봉 같은 걸로 깨끗이 청소한 듯한 느낌으로 부스팅을 시켜주는 화사하진 않지만 본연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잘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클린 페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졸라에 네.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졸라 페달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좋네.
아, 나 그것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칭찬하고 싶은 점은 네. 일단은 이 부스터를 쓰면서 볼륨이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헤드룸이 넓어지는 것들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애들처럼 뭐 화사해진다거나 뭔가 좀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큐잉이 밸런스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느낌들이 어디에서 뭐 미들이 좀 더 보강된다. 어디 페달에서는 뭐 베이스가 뚱뚱해진다. 어떤 것들은 뭐 기타가 막 미들이 들어 너무 딱 해가지고 소리가 더 뭐 힘있고 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되긴 하지만 뭔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약을 처바른 듯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공간만 내어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부스팅을 시켜주는 게 작은 골방에서 연주하던 연주자가 야 거기서 나와 25평짜리 녹음실 너의 방을 만들어 줄게. 25평이 다 뚫려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선사해 주는 느낌입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마그네틱 이펙트의 기술력을 입증한 페달이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빈티지한 페달들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현대적인 페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브랜드고 맛만 먹으면은 요새 나오는 스타일의 트렌드에 맞춰서도 이펙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더 졸라를 가지고 입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한 3루타 정도 빡 때리고 가네요. 네네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바쁘게다가 총 6편을 저희가 네네. 리뷰를 했어요. 마그네틱 이펙츠라는 브랜드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 몇 개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아쉬움도 남을 정도로 큰 감동을 줬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갈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뒷짐 지고 맞아요. 이렇게 크게 심호흡도 하면서 지내는 것도 멋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증명해준 브랜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